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물 대신 이것 드세요. 암의 모든 과정에 탁월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늘상 물을 많이 마시죠. 뭐 일반 물도 너무 충분히 좋지만 또 많이 마실수록 좋지만 뭐 이 물 자체가 일종의 항암 성분이 있고 또 암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면은 암 환자분들에게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으로 미국 하버드대학 의학부에서 공부하셨고 암 예방식품에 대한 연구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차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 너무 이제 흔하다 보니까 에이 그 뭐야 뭐 녹차가 무슨 항암 효과가 있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 녹차야말로 굉장히 항암 성분이 풍부한 그런 차 중에 하나입니다. 차를 마실 때 떫은 맛이 나거든요. 이 떫은 맛이 왜 나냐면요, 바로 카테킨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차에는 이 카테킨류가 10% 정도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카테킨류에 다양한 효용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녹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밝혀진 것이 녹차의 카테킨에 의한 발암 억제 작용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발암을 억제하더라 라는 거죠. 녹차 속 주요 카테킨류를 보시면요,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드, 에피갈로 카테킨, 에피카테킨 갈레이드, 에피카테킨, 이런 식의 네 종류의 카테킨류가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이 카테킨 성분들인데요. 이 녹차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을 쭉 보면은 뭐 식도암, 십이지장암, 결장암, 조기위암, 진행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장암, 폐암, 소장암, 피부암, 이런 모든 암들에게 암의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카텐킨이 암 진행에 미친 영향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 발암물질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발암물질 기능을 없앱니다. 두 번째, 발암물질에 의한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습니다. 돌연변이 세포를 원래대로 되돌리죠. 그리고 세 번째, 세포가 암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차카테킨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또 주목받고 있는 이 녹차 카테킨의 그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항파일로리균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염이나 위궤양, 위암의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녹차가 이런 파일로리균을 잡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시즈오카현 세이브 하마마스 의료센터 내시경과 야마다 마사미 과장이 이제 연구를 해봅니다. 녹차 카테킨의 항파일로리균 작용 연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 파일로리균을 샬레에다가 배양을 한 다음에 여기에 카테킨을 첨가하니까 파일로리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또 파일로리균에 감염시킨 쥐에게 차카테킨을 투여하자 위 점막의 장애가 억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샬레 파일로리균을 배양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녹차에 카테킨을 뿌리니까 균이 죽고 또 파일로리균에 감염시킨 쥐에게 차카테킨을 투여하자 위 점막의 장애가 억제됐다는 거죠. 또 파일로리균 감염자 34명에게 하루 700mg의 녹차 카테킨을 1개월 동안 투여하면서 그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녹차 카테킨에 의한 인체 내 파일로리균 제거 효과인데요. 투여 전과 투여 후 1개월 정도 투여를 한 거죠. 보시면은 이 파일로리균의 활성률, 활성을 나타내는 수치,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축이 파일로리균의 활성, 이제 가로축이 시간인데 뭐 한 달 만에 다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만큼 녹차의 카테킨이 파일로리균에 굉장히 그 좋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녹차 카테킨은 암 억제 효과 외에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 장내 세균의 균형을 조절하는 작용, 다이어트 효과 등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작용 외에도 많은 이제 부수적인 효과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의 투여량을 참고해 봤더니 약간 진한 녹차는 5에서 6잔, 식후에 한 잔에서 두 잔 마시는 거 외에 목이 마를 때마다 수시로 마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리차 같은 거 먹듯이 여러분들이 녹차를 이제 그 생수나 보리차 대신에 녹차를 드시면은 이 카테킨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늘어나겠죠.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그 이제 녹차의 카테킨의 성분들이 이제 암 예방, 항암 작용은 물론이고 뭐 콜레스테롤, 다이어트 이런 모든 것에 전방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차 카테킨을 섭취하기 위해서라면 꼭 좋은 차를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또 이게 뜨거울수록 이 카테킨이 잘 우러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약간 미징하게 마신다 하시면은 두 번, 세 번 우려서 마시면은 카테킨을 그만큼 섭취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녹차는 암의 전 과정에서 좋은 효과를 보인다. 진한 녹차를 하루에 5에서 6잔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일로리균은 우리가 그 위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파일로리균을 이제 이 녹차의 카테킨이 잡는데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그럼 최소한 위암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고 아까 실험 결과도 보여드렸지만 거의 모든 암에 전방위적으로 좋은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매일 마시고 또 수시로 마시는 거잖아요. 이 물만 바꿔도 우리가 암이 살기 어려운 몸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좀 덧붙여 드리면은 제가 이제 암 전문의이신 문창신 원장님과 뭐 많은 인터뷰도 하고 콘텐츠 찍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차 종류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너무 뜨거운 차는 오히려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드실 때는 뭐 100도씨의 물을 우리가 끓여서 그 차를 부어서 마시잖아요. 그때 그것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좀 식혀서 식힌 다음에 천천히 드셔야지 이게 암을 억제하려 먹었는데 오히려 바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차 이런 것들이 바람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암을 이기시는 몸, 암이 살기 어려운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녹차, 뭐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차도 좋고 홍차도 좋고 뭐 녹차를 베이스로 한 뭐 보이차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드시면은 물 대신 드신다면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항암의 성분들, 항암의 효과가 있는 것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